그러면 경주시 가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역사 속 인물들을 찾아갑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은 익제, 이재현이다. 고려 말기의 문신이자 학자인 이재현에 의해 가문이 크게 번창하기 시작하는데 여말 선초 선비치고 이재현의 문화생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지었으며 15세에 문과에 장원 급제한다. 충선왕의 부름을 받아 원나라의 수도 연경에 있는 만권당에 머물며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우하고 공민왕 때에는 정승이 되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가 일찍이 연경에 있을 때 원의 화가 진가묘가 그의 추상화를 그리고 학자 탕병용이 시를 썼는데 그 그림이 지금까지 전해져 국보로 지정돼 있다. 이재현은 뛰어난 학식과 문장으로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본조 편년 강목을 중수하고 국사 편찬을 맡았으며 저술로는 익제 난고 10권과 여공 폐설 2권이 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에게 오성과 한음으로 유명한 백사 이항복이다. 해학적이면서도 실무 능력이 탁월한 그는 당색에 치우치지 않고 나라의 안위를 생각한 진정한 재상이다.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다섯 차례나 병조판서를 역임하며 안으로는 국방을 책임지고 밖으로는 명나라 사절을 전담하는 외교관으로 활약하며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데 힘쓴다. 전쟁 후에는 영의정에 올라 전란을 수습하는 데 힘썼으며 그간의 공로로 오성 부원군에 봉해진다. 광해군 때에는 인목 대비 폐위를 반대하다가 1618년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곧 관작이 회복되었고 이해 고향 포천에 묻히게 된다. 그의 무덤 인근인 포천시 가산면 방충리의 화산서원에 위패와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이항복은 권율 장군의 사위가 되는데 어릴 적 옆집에 살면서 어린 이항복의 지혜와 기계를 보고 사위로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항복 집의 감나무가 가지를 뻗어 옆집 권율의 아버지인 권철의 집으로 넘어가자 권철의 하인들이 저 감은 우리 집으로 넘어왔으니 못 먹는다고 행패를 부린다. 이에 이항복이 당돌하게도 권철의 방에 주먹으로 구멍을 내며 대감 이 팔이 누구의 팔이옵니까 하며 따진 유명한 일화가 있다. 또한 조선 중기의 인물로 효종을 도와 국보를 추진하던 이완 대장이 있다. 그는 무관으로서 효종이 가장 신임한 인물이며 어영대장, 훈련대장을 거쳐 후에 우의정까지 오르게 된다. 이 두 사람은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이종걸 전 국회의원이죠. 이들의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입니다. 우당 이회영. 그는 1910년 국권을 상실하기 전부터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합니다.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파견을 적극 후원하고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여러 동지들과 함께 결성하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1910년 항일운동 기지를 탐색하기 위해 만주를 다녀오죠. 그리고 이회영의 6형제는 한자리에 모입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 호족으로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의 치하에서 노예가 되어
구차하게 생명을 도모한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백사 이향복의 10대 손이며 이조 판서를 지낸 이유승의 아들인 이회영 육형제는 당시 서울에서 상당한 재력을 갖춘 명문가다. 하지만 이들은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행을 결의한다. 급하게 전 재산을 처분해 40만 원을 마련하는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600억 원 이상 되는 거금이다. 가술들과 따라 나선 노비를 포함 60여 명을 데리고 신의주 단동을 거쳐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도착한다. 거기에서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여기에서 길러낸 인물들이 후에 홍호동과 청산리 대첩, 의열단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주역이 된다. 그런데 거금의 망명자금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다 써버리고 이회영 육형제와 가족들은 천신만고의 삶을 살아가며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 끝에 순국하거나 영양결핍으로 병사하고 굶어 죽기도 한다. 이후 1945년 광복이 됐을 때 육형제 중 다섯째 이시영만 살아 돌아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된다.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가면 이회영의 삶과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우당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이외 북간도 용정에 서전 서숙을 세워 동포들의 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다 고종의 밀명으로 이준,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 보제 이상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잘 알려진 민족시인 이상화도 경주 이씨다. 현대의 인물로는 재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의 이병철, 이건희 부자가 있고 연예계에는 배우 이경영과 이선균이 있다. 방송인 이상벽과 뽀빠이로 잘 알려진 이상용도 경주이시다. 또한 돌부처로 불려진 바둑계의 황제 이창호, 인공지능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사람인 이세돌 또한 모두 경주이시죠.